다육이로부터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꽃날의 다육입니다. 꽃날의 다육 촬영 마쳤는데 예쁜 다육이 너무 많이 왔어. 너무 많이 왔어. 그래가지고 너무 설레이고 너무 좋은 거예요. 피카츄 군생도 이번에 되게 좋았어요. 피카츄 군생이 5두인데 14,000원. 피카츄 군생도 너무 좋았고, 마루니는 제가 항상 좋아하는 다육 중에 하나고, 신디 군생도 너무 좋아요. 신디 군생. 이제 제가 까망이 군생들을 좀 오랫동안 키워서 이제 벌써 이제 1년 넘게 키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까망이 군생을 너무 크지 않게 한 14cm 내외로 키웠을 때 너무 예쁘다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이런 까망이 군생들 보면 이제 설레고 설레예요. 그리고 멕시코 로즈는 볼 때마다 난 너무 좋아. 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뭐야 이게? 이게 14,000원이야. 응? 너무 예쁘게 화가 난다. 예뻐서. 그다음에 요번에 여러분들 우아뿌띠 왕대박. 우아뿌띠 왕대박. 우아뿌띠는 꼭 사셔야 돼. 10,000원. 우아뿌띠 캡. 진짜 이거는 가성비가 울트라 진짜 울트라급이야. 울트라. 울트라 짱짱짱. 여기다. 와, 우리 사장님께서 저 다이어트 중인데 저한테 과일 먹으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자, 과일 다이어트에 도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과당. 다른 거 먹어야 돼요. 자, 빅레드. 아, 우리 사장님 이거 보시면 안 되는데 섭섭해 하시는데. 아, 자, 여기 빅레드. 이거 빅레드처럼 저 너무 좋아요. 저 요즘에 이런 거 좋아요. 왜 그래? 수순이 있나 봐. 이 빅레드 철어 너무 좋아. 자, 빅레드 철어 12,000원. 가성비도 좋고.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요런 거는 목대가 쓱 나오게 키워야 돼. 목대가 쓱 나오게 키워줘야 돼. 빅레드. 자, 요 저는 요걸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저는 다부댁은 요걸로 좀 여러분들께 빅레드가 얼굴이 어떤 거다라고 보여드려야 되니까 로사로아를 연상하게 해서 난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 빅레드. 자, 그리고 요쪽에 나가면 예쁜 애들이 쎘어. 진짜. 쎘어, 쎘어. 요번에 실크로드 금처라도 다시 재입고 됐고, 불꽃. 아, 불꽃은 제가 아까 여기 입장 뿌려먹었어. 얘 내가 데려가야 돼. 아, 얘 내가 데려가야 돼. 그래서 같이 가자. 자, 불꽃. 제가 키핑장에서 키우고 있는 불꽃을 한번 또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보라카이. 보라카이 너무 괜찮아. 서든벨 진짜 괜찮지. 서든벨 너무 이쁘지. 서든벨 3만 원 대박이야. 저 지금 키핑장에 딱 하나밖에 없는데 진짜 얘는 아좀 다시 좀 해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아가. 그다음에 벨타나도 진짜 좋아. 벨타나 지금 벨타나 이 정도 가격이면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벨타나도 그러면 하나 10,000원. 벨타나 10,000원. 저는 저 요걸로 할게요. 벨타나 10,000원. 그다음에 오늘 제가 요것도 강추드리고 싶어요. 자, 이게 뭐야? 리스 돌기. 자, 리스 돌기. 얼굴 하나가 얼만데? 머리법이 어우 이렇게 많아. 너무 좋아. 너무 예뻐. 최고야. 자, 리스 돌기도 14,000원. 이렇게 이렇게 리스 돌기 골랐고요. 자, 그리고 요거 다크오팔 삼두근생. 이왕 까망이 군생을 한다. 그럼 저는 다크오팔로 할래요. 제가 먼노를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먼노빌이 나는 게전 너무 좋은 거예요. 먼노빌이 나서 너무 좋아서 다크오팔 삼두 뭐큰 거? 큰 거? 이렇게 큰 거? 큰거 좋지. 큰거 좋지. 큰건 다부대기 다냐? 네, 큰거 좋죠. 이거. 자, 이렇게 골라보고요. 안쪽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으로 한번 가보면, 자, 와인피치가 이렇게 사이즈가 큰 애가 24,000원으로 입고되고, 몸무게감도 진짜 좋아요. 저 앨리스 또 하고 싶어요, 앨리스. 앨리스가 너무 예쁘거든. 자, 삼두는 16,000원이고 군생은 지금 36,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앨리스는 어떤 사이즈든 다 완판이에요. 어떤 사이즈든 너무 좋아하고 알바니쌍도 15,000원. 참, 그리고 요번 주 우리 꽃날의 다육에서 10만 원 이상 구매하신 분들 알바니 3만 원짜리 알바니 삼두 이상 거 선물 드렸는데 여러분들 받으셨어요? 그 구매하신 분들 제가 그래서 좀큰 사이즈들 다육들을 소개를 좀 많이 해드렸었거든요. 요거는 스틸 철화. 스틸 철화 완전 바가지 화분 이렇게 뒤집어지게 있는데 가격이 얘도 2만 원 지금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자, 라벤더 카드 보세요. 라벤더 카드 색감 너무 예쁘죠? 12,000원. 얘 너무 괜찮은 것 같아. 라벤더 카드도. 기천금도 너무 좋아. 기천금. 아, 쌍화도. 쌍화 14,000원. 이렇게 저쪽 골목으로 가봐야 되겠다. 야, 이 홍상도 14,000원. 이렇게 크네. 14,000원. 화이트 그린이도 색감 너무 예쁘죠? 이쁘다. 실크로드 금철화를 한번 봐야 되겠다. 실크로드 금철화를
어떻게 할까? 자, 실크로드 금철화. 자, 여기 빅레드 철화도 너무 좋았고. 자, 여기 가면은 저 이렇게 수련철화 이렇게 수련철화 너무 좋죠. 수련철화 너무 좋고 대비철화 탑핑크예요. 탑핑크 12,000원 이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로. 얘는 좀 키워야 돼, 덩치를. 이 상태에서 쫄리면 안 돼. 얘는 여기서 더빵 키워야 돼, 여기서. 좀더 빵빵 키워야 되고. 아, 라멜라떼도 너무 좋아요. 라멜라떼, 라비두스, 막 이런 애들. 그다음에 제가 저 이렇게 돌아서 저쪽 골목을 한번 가볼게요. 이쪽 골목으로 가면. 굿모닝이 있었어. 굿모닝. 레드문 철화. 아, 나 레드문 철화. 레드문 철화도 진짜 너무, 너무, 진짜, 너무 하고 싶은데, 레드문 철화. 너무 예쁠 것 같아. 레드문. 라피네나 이런 애들하고는 또 다른 느낌. 레드문 철화. 레드문 철화는, 레드문 철화. 그 고민돼. 레드문 철화 할까? 실크로드 금철화를 할까? 저는 레드문 철화 할래요. 레드문 철화가. 레드문 철화가, 레드문 철화 할래요. 자부택은 레드문 철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4만원. 그다음에 메비나금이 만원이죠? 어우, 로즈 철화도 있네. 로즈 철화 58,000원. 야, 그 다음에 닥터 버터필드 금 16,000원. 해밀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화이트 소울 있어요. 화이트 소울도 있고. 이쪽으로 가볼까? 대품이 많아요. 사장님 댁에는 큰 사이즈들이 많아서. 여기 보면은 얘 이름이 뭐였지? 화이트 로즈 군색. 화이트 로즈. 이번에 사라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 사라 이거 보면 매니아 언니들 완전 심쿵할 것 같아. 너무 잘생겼어. 사라. 그다음에 안다미로도 이번에 왔는데 제가 영상에는 못 담았어요. 안다미로 군색. 안다미로. 제가 그림자가, 제 머리에 그림자가 자꾸 져가지고, 여기서 너무 예쁘죠? 오, 이번에 예쁜 아가들 진짜 많았어요. 진짜 많았으니까, 여러분들, 예쁜 애기들 쏙쏙쏙 골라 가셨기를 바라고, 헉, 여기 왜 이렇게 예쁘냐, 화면이. 골라 가셨기를 바라고, 자, 그 다음에 다보떼기 구매한 요 녀석들은 이제 언박싱 영상, 분갈이 영상에서, 또 키우기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눌게요. 전 다음 시간 다시 봬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